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큰 것도 작은 것도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미생물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육의 것이나 영의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이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그런 음식이나 이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존재.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도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말씀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사름이라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존재의 어원에서 비롯된 것처럼 사람은 살아있는 사는 영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한 말이다. 살리는 영이니 유익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8절에 가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말하리 만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우리의 영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딱 구분하기가 쉬운 것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 떠난 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게 회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그 말씀에 식상하고 그 말씀에 질렸는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유혹을 받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고분고분 듣고 모범생으로 있으면은 그러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무엇인가 돌발적이고 무엇인가 반항적이고 무엇인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들고 하면은 멋지게 여기고 그냥 가출하면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타락이고 그게 다 죽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온 인류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방황치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복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의 모습, 집을 나간 타락한 인류의 모습과 또 집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의 잘못된 그릇된 마인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주신 이가 성령을 주신 이가 어떤 은사인들 아끼시겠는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다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뺏기도 하고 때로는 채우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나를 떠났네, 고난만 조금만 오면은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 떠나고 버리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아니 자기 자녀가 칼을 갖고 놉니다. 달라고 해서 뺏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울까봐 그거 놔라 그거 놔라 놔라 하고 얘기했는데 안 놓고 그러면은 딴 데로 마음을 돌립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래서 그걸 쳐다볼 때 확 딱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아이가 안전하도록 그가 그 위험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부모의 양육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은 더 그에게 극복하게 하고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엎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릎 꿇고 기어다니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넘어진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유 넘어질까봐 안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성숙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양육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마귀에게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전부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된 자들을 마지막 날에 결단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왜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득한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가득한 말씀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며 도우며 너를 붙잡아줄 것이고 너와 함께하리라 시편 146편에 보면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고 그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백이.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백이 돼요?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을 만큼 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당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 백이라고 하는 백, 그 백그라운드, 그 뒤에 있는 배경, 당신의 배경은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원하고 너를 공급하고 너를 잡아주고 너를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거를 백으로 삼아요. 그거를 배경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권력을 행세하지만은 한 세대가 갈 때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히틀러같이 그 옆에 있는 그런 측근들도 히틀러가 딱 끝나면서 모두 다 한순간에 다 좌천되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진시 황제가 있고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모든 실세들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을 같이 넣을 때에 그 인부들까지 같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도록 완전히 봉해버리고 다 같이 산채로 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은 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기를 세상은 다 무엇과 같으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원정을 갔다는 거예요. 침략하기 위해서. 그때 얘 오고의 원정을 나왔을 때 로마에서 황제가 파송한 로마 장군인 포피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그 황제를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시리아 왕을 만나는데 단독으로 혼자 가서 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여 돌아가소서, 돌아가소서. 이건 로마의 황제의 명입니다.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좀 생각 좀 해보겠다. 아닙니다.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로마 왕의 명령입니다. 알았다. 돌아가겠다. 하고 모든 그 군사들을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한 나라의 왕을 일개의 장수가 어떻게 가서 그 많은 장수의 틈을 타고 들어가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물었더니 하는 말인데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의 일개의 장수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 많은 장수와 황제를 이길 수 있는가. 내 뒤에 백은 곧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모세 혼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신 것이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세 청년 친구들에 있을 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청년도 풀무불이 그 앞에 있고 다니엘은 그 앞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담대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다윗이라는 사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아무도 나가는 자가 없을 때 다윗이 앞으로 나갑니다. 아니 어떤 소년인데도 그렇게 담력이 있을 수 있을까? 골리앗을 봤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우리의 신명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그러한 권리가 우리 안에 과연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의 백성, 그의 것이 됐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기도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 두 사람, 이 두 자녀가 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길을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나중엔 거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둔 자가 없고 그 가운데 얘 너무 줄여 죽게 생기니까 돌아가리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청되어진 교회로 오는 것은 주의 품으로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돌아오라 오면 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의복 걱정을 합니까? 먹을 걱정을 합니까? 어떤 걱정을 합니까? 한 가지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 안에 오게 되면 만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얽히고 설키고 많은 것이 설켜 있어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한 번에 다 주 앞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끝나버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도박판에서 못 나오는 것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만 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미련 두지 말고 몇만 배로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이
옛날에는 말이요, 해충도 많아가지고서, 해충이 아주 진짜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해충이 굉장히 많았죠. 해충약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의약이 발달해가지고요, 해충약 먹는 거, 그거를 이렇게 구충제를 먹죠. 그걸 먹으면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십이지장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골고루 있는 거 한 번에 박멸돼 버리고 만다 이게.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요거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끝내버린다 이게. 여러분, 죄의 문제, 병의 문제, 그런 환경에 대한 어려움의 문제도 주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맏아들에 대한 문제예요. 멀리 있는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같이 같은 집에 있는, 성경에는 예수 말씀하실 때 유대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회 안에서 있는 핍박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그 가운데 아버지 앞에,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바로 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더니 나가서 창기와 다 아버지 살림을 해먹어린 그런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이런 난리를 치십니까? 하고 말하는 이 맏아들이 있다 이게.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은 그 속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하는 아주 생명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인데도 첫째는 그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기득권자와 같은, 마치 가지고 있는,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횡포가 될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 왔다가 형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간신히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는 좋아가지고서 맞아주는데 이 맏아들이 쟤는 왜 와가지고서 소를 죽이고 이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한 것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 전에요. 제가 새가족, 새가족들을 위해서 큰 힘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은 새가족만 좋아한다고. 새가족만 좋아하는 게 다 좋아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보살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온 집안이 같이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는 처음서부터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새삼촌이 누구고 형은 누구고 전부 익을 때는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되고 더 어린아이에게 쏟아부는, 어린아이 갈 때마다 살림이 한보따리요. 똑같이 어린아이들, 새가족들에게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잡아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돌아온 둘째에 대하여 아버지의 심정과 함께 그들을 환영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은가. 이 맏아들에 대하여 첫 번째는 형식적이라는 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도 없이 내가 큰 말에 순종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게. 두 번째 맏아들의 문제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참된, 오늘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린 건 예배 성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정말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구원에서 찾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습니까? 말씀 안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위치와 이런 권력에서도 찾을 수 있는가? 맏아들은 자기에게서 있을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아버지가 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정에요, 아들을 낳는데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형은
그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길까봐 굉장한 질투. 이거는 정말 굉장한 문화적 충돌과 같은 그런 질투가 그 마음에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죠. 형이 그 마음에 그거를 빼앗겼으니까 이해를 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그래도 동생을 잘 봐주고 그래도 동생을 함께 키웠으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린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형식적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정말 기억하고 내 잣대를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요. 같이 있는 자녀들,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다 주인의식 갖고 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그걸 가지고서, 그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고 말씀하네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전도를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전도를 싫어한대요. 왜냐면 할 일 많아졌다고. 지금까지 그냥 잘 있는데 왜 또 다른 사람 또 끌어다가 싫다는 게요. 전도해오면 싫지요. 별로 이렇게 인상이 우리 교회도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아니 영혼이 돌아오는데, 영혼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뭘 싫어요 싫기는. 우리 15장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요, 영혼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건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니 영혼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도를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시간 없는데 사람 많아지나. 아니 손님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상점에서 손님 많아진 걸 싫어하게 돼가?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 제가 러시아 갔을 때는 그러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갔을 때에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들 저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그랬더니 그거를 줘요. 그래서 보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 좀 한번 줘요. 두 번까지는 해줘요. 세 번째 달라 그러면요,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당신 없고 하루 종일 손님 없어도 돈 나온다 이게, 나라에서 준다 이게.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하느냐는 게요. 정말 거기서 민주주의가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더 얼마나 그냥 친절하게. 어떤 때는요, 식당에서 어서 오세요 뭐 하세요. 집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집이. 남편이 올 때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또 남편이 오고 아내가 와도 어서 오세요, 자녀들이 오더라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식당에 있는 종업원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말이요, 정말 기뻐하는데. 아니 집에서 축복된 말을 하고 집에서도 그들을 정말 축복의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요, 다 자기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나는 실수 안 할 것 같아도 다 실수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은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큰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큰 교회에서, 큰 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시 울리면은 저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핸드폰 또 울려요. 할머니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핸드폰 딱 울리니까 딱 설교 끝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대단하신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가 멍했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핸드폰은 아주 소리에 예민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한참 설교하면서 그분도 핸드폰 소리가 진짜 싫어가지고 벨소리 물리게 하지 말라고 막 그랬답니다.
설교하는데 하루는 벨소리가 울렸는데 받지를 않고 끄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것들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받았답니다. 받고서 아 예수님 예예 예, 지금 설교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예수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그랬대요. 예수님께 온 건 받아도 된다고. 남한테 얘기를 해도 본인도 힘들 때가 있는 거고 다 실수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 선과 악을 구별해가면서 이거는 찢고 저거는 하고 가족 마인드가요. 우린 조직 마인드가 아니라 가족 마인드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아, 아버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 뒤에서 이야기 들으면 그렇다고 자녀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두 아들은 인류의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인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요, 하나는 마음이 떠났고 하나는 몸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돌아오라 회개하는 것과 하나는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라, 회개와 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돌아와 있는 몸은 있으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에 마음을 돌이켜 변화시켜야 하는 이 두 번째의 이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영원히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되는 걸 기뻐하고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요,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일도 많이 있죠. 집을 사도 축복을 해줍니다. 또 차를 사도 축복을 해줍니다. 자녀가 합격을 했다고, 취직을 했다고, 다 이런 것이 다 축복의 말들이다 이게. 그러냐? 아, 오늘 내 생일이냐? 축복한다, 축복한다. 참 복의 말을 해주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도 하나 안 잡고 쟤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고 말하는 부정적인 시각, 저는 장기와 함께 다 살림을 먹어버렸다고 해서 그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아버지의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소중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에 정말 인류를 구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인드, 정말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마지막 끝까지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일이 많아져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한 가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정말 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망가진 영혼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떠난 영혼은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말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디자인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심장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